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면면을 둘러보니까 뭐 거의 저하고 인연이 많았던 분들이 계셔서 편할 것 같으면서도 더 불편합니다. 너무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 돼서 혹시라도 저는 아까 홍 부장 말씀하신 대로 뭐 평생을 불교 공부하고 불교를 강의하고 불교를 글을 쓰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이지만은 저는 사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뭐가 편해질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말을 경솔하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50, 60대까지만 해도 참 불교계 안에서 속상한 일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냥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더욱더 불편해요, 말하는 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살이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저한테 준 주제는 부다,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어렵다면 무지하게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 토픽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궁리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 여태까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이분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봤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평가를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먼저 첫머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 생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이분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느낀 이분만의 특징이 있어요. 부처님의 특징이 과연 뭐냐? 이분이 인도라고 부르는 그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속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불교를 일으키시고 또 끝내는 어떻게 됐건 간에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했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우리들한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특징적인 거를 고르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건 다 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분이 후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5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분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아리로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결론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부다,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소화하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안목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의 상반된 태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의 태도는 뭐냐 하면 부처님을 절대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불교 신자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인도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런 보살들이 주로 이제 부처님을 보는 안목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쿠샨 왕조 시대의 카니슈카 왕의 종교 고문을 지냈던 아슈바가 오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위대한 저술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책, 부처님의 일생을 서사시로서 묘사한 아름다운 글인데 이 불소행찬을 보면은 뭐 완벽하게 신격화된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이것이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 당시의 불교 신자들한테는 거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문적인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불교에도 원리주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교에 비해 보면은 확실히 적습니다. 원리주의자가 적은데 그래도 이 불교 원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거룩한 분, 위대한 분,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격화된 존재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겠죠. 그게 전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절대적 인격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고 두 번째의 입장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일생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전부 배제하고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부처님이 뭐 허공을 날아서 뭐 그 건너갔다든지 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뭐 그 목련존자가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등 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인격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분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저 같은 사람 안목으로 보더라도 너무 비참하게 그려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격적인 모습으로만 보니까 이분이 왜 출가를 했을까? 중생제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중생제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 사람은 카필라 바스트라고 하는 성의 나라에 아주 그 이 약속 국가의 임금의 외아들로 태어난 분이다 보니까 카필라를 에워싸고 있는 나라 마가다라든지 코살라라든지 아반티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강국이거든요. 이거 뭐 카필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국이니까 약속국으로 그 가운데 끼어서 겨우 이제 그 목숨을 유지해 가고 있는 나라니까 부왕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시달타 태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이분의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아니 약속이 어떻게 벼랑간 임금 바뀐다고 해서 강대국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스트레스 받아서 출가했다 이거야. 그럼 출가가 뭐 대단한 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자신이 그런 꿈을 국민들의 그런 그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어디 가기만 하면 그냥 뒤에서 저 거룩한 시타르타 태자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좀 구해주소서 아버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양반이 그냥 머리 깎고 튀어버린 거다 이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가라고 하는 게 참 지금의 우리로서도 신격적인 요소를 뺀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처님이 비참해지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만 보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서양학자들 사이에 이게 많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나중에 건드렸고 처음에는 예수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웃기는 제목이 많아요. 예수의 실제론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아까 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출가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 신학자들이 써낸 거 보면 더 심해. 그러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생아지. 그렇잖아. 사생아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거보다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하를 발로 반으로 자르고 뭐 거기에서 유태인들을 이끌고 건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요새 뭐 서해 어디 가면은 뭐가 이렇게 갈라진다면요. 뭐 서해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바닷속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면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니까 어느 때 어느 데 가면은 그게 그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걸 잘 아니까 그 앞에 그 때를 맞춰서 가서 얍! 그러니까 걸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게. 어? 그러고서는 제주 부리고 넘어간 것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웃기고 있네. 어떻게 부활해, 사람이? 부활을 했다면 그럼 지금 어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럼 이게 뭐냐? 부활했다가 또 죽었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 노아의 방주 탐험대를 조직해요. 서양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제일 지구에서 높은 데 가 있었다니까 거기서 침몰해 있을 테니까 히말라야에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혹시 배 흔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따지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예수를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부처님을 볼 때에도 그런 시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견해는 결코 올바르다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신격화되는 것도 부정하고 인격적인 모습도 인정하지 않고 그럼 당신 뭐 어쩌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를 구제해 주는 것이 좀 오래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밀세아 엘리아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종교학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에 종교학적으로 그 굉장히 그 자신의 관심사를 바꾸기는 했는데 이분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불교나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숱한 신화적인 요소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무시해야 될 사실이 아니고 그 사항들은 우리들에게 뭔가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심볼이라는 거죠. 상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부처님이 이 허공으로 몸을 날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시 불교 경전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 스토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어른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 강의 뱃사공한테 우리가 출가자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좀 태워주쇼.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는 무슨 뭐 강물 퍼먹고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돼. 당신 좀 그럼 헤엄쳐서 와. 오늘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돈 받은 사람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부처님이 새처럼 쫙 몸을 날려 건너가니까 이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빌면서 부처님과 머리 깎은 사람들은 보면은 무조건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새처럼 몸을 달렸다는 말을 상징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새 속에서 열반으로 건너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처럼 몸을 날려 건넜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제비처럼 날개가 나와서 건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상징성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새처럼 몸을 날린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세 번째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만 되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를테면 이제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탄생설화에서 보면은 꼭 그 저희들이 뭐 관불이라는 의식도 절에 가면 아기 부처님에 씻겨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갓 태어난 시다르타 태자가 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 기사는 어디나 다 있어요. 또 이제 대장경 속에.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인이시니까 엄마 그랬다면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고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놓고 정지롭다. 아유 거룩하네 정말. 근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의 견해했으면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건. 그렇잖아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견해에 쓰게 되면은 뻥을 쳐도 유만부득이지. 애가 어떻게 말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세 번째의 상징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위 하늘 아래서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석가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은 깨치고 난 분의 안목에서 보니까 모든 생명들이 깨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한테 주는 선언이 뭐냐? 그 메시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설화니까 이게 뻥인 줄 알지만은 돌아가실 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나자마자 했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 그게 불교의 목표니까. 그래서 이런 설화를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을 인격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급적이면 상징성을 풀어 헤치는 방법으로 이분의 일생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교설의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분의 그 설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셨던 사제팔정도라든지 혹은 십이연기의 설법이라든지 이 모든 걸 보면은 저는 정말 그 유일신교를 가르치는 종교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대비가 돼요. 이 초기 불교의 이어른 가르침에서 어디 한 구절이라도 당신을 믿고 따르면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전혀. 사제팔정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얼마나 논리가 정연해요.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의 삼독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없앨 것이 멸, 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 열반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 팔정도는 줄이면 또다시 계정해의 사막이 된다. 이것도 물론 부파불교 당시에 그 불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교학적인 방법이겠지만은 앞에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로 했으니까 뒤에 고통을 없애는 것도 팔정도를 다시 셋으로 간추리고 딱 맞아떨어지고 그다음에 앞에 고통을 설명할 때도 팔고를 말씀하셨으니까 뒤에 팔정도라고 해서 여덟을 갖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딱 들어맞으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초기 가르침은 냉정할 정도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서양 신학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뭐냐 하면, 불교는 너무도 철학적이고,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이 말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불교를 종교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철학으로서 밑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순진한 불교인들이, 불교는 철학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물론 철학적이에요, 불교에서 가르침 자체가. 그런데 불교는 철학이 아니거든요. 철학적이기는 해요. 근데 불교를 철학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서양 신학자들이 불교가 기독교보다 미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신학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는 다 좋은데 기독교에 비교해 보면 성스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기독교가 보기에는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며 성스럽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종교니 이건 종교로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제 답변은 뭐냐면 불교는 물론 성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성스럽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올바르다는 말을 써요. 팔정도에 나오는 바를 정자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성스러움은 올바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대치법인 관점에서 봐야지 성스러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불교가 제사의례라든지 혹은 절대적인 유일자에 대한 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메다의 신격에 대한 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인도 대륙에서 불교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도 불교는 비인도적이었죠. 인도 입장에서만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이제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베다라든지 신들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제하기 때문에 신에게 예배드리고 신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것을 부처님 깨우치자마자 첫 마디가 No!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신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더욱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어른이 캐스트를 부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캐스트 부정하는 게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2500년 전이라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혁명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해요. 보통의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경천동지가 아니라 최소한 캐스트를 부정하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부처님을 사회사상가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사상가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캐스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내걸게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심지어는 조금 오래된 논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사회사상가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논문 제목이 뭐가 있느냐면 부처님과 계급투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스트를 부정한 것이 계급투쟁의 선구자였다 이거지 여론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로 보면은 참기 어려운 그런 그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잖아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하면서 부처님을 사회사상가라고 하는 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식의 학자들이 없지 않은데, 제가 그와 같은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사회사상가로서 이분이 캐스트를 부정하고 베다를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런 당신의 사회개혁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인도는 캐스트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당시의 인도인들을 위해서 인격의 평등과 모든 생명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였지, 사회사상가로만 이분을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과 결부해서, 부처님이 아까 제가 논리적이다, 철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교의 교서를 과학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견해들이 1990년 이후에 많이 등장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90년대 중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동국대학에서 나온 거대한 논문집 중에서 큰 주제가 불교와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실린 논문들은 보면은 뭐 이를테면 그래요. 제목이 불교와 물리학, 불교와 생물학, 생명공학과 불교. 그때만 해도 90년대 중반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뭐 챗GPT니 뭐 인공지능에 대한 건 없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요새는 AI 부디즘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세계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벌써 30여 년 전이 넘은 옛날이지만은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들을 유심히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은 제가 물론 뭐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잘그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를테면 지금 그 과학자들이 불교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비슷한 것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저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참 어려운 이론이라서 몇 번을 읽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읽다가 보니까 하나 읽혀지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건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진화론이 그 아주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그렇더라고. 그거 죄행무상, 죄법무아하고 뭐가 다르냐고, 진화론이. 부처님이 진화론을 다윈에 앞서서 2300년 전에 말씀하셨을 뿐이지,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진화론에 대한 가장 근접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리학과 불교라고 하는 논문도 제가 그 물리학의 어려운 이론을 알 수는 없는데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광물,
심지어는 바위, 커다란 바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여태까지 물리학에서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을 근접한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스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햇볕을 쬐이고 비를 맞으면서 침식작용을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도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증명을 해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 이론과 다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불교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과학을 너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학과 불교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접목시키는 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힘이 부족해요. 과학의 논리를 불교가 따라갈 수가 없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불교와 과학을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부처님의 입장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 과학적인 사고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부처님의 교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전을 형성하는 것도 보면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고, 반야심경과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불경은 펼치면은 제일 앞에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서론 부분은 상황 설정이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 사위국 기숙국 고덕원에 계실 때, 그때 뭐 여대비구중 500인으로 그러시니 뭐 그때 비구스님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때 뭐 어느 제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수보리가 나와도 되고 사리불이 나와도 되고 뭐 그 부처님한테 뭘 여쭙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제일 앞에 상황 설정의 서분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교의 전문 용어로는 정종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불경의 본론 부분인데, 그때 이제 어느 제자가 물으면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산부가 죽음을 윤회라고 얘기한다는데 그 윤회가 과연 증명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서사체 같이,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패러그래프가 끝나게 되면은 부처님이 꼭 계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문체 형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계송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한문 계송으로 보면은 오원절구나 칠원절구로 글자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운율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산스크리트로 봐도 운율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강경 같은 거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쭉 일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벼랑간 부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일체유의법은 여러 여계장하니 응작여시관하라. 이런 식의 그 계송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송을 인도말로는 기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범패 같은 형식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범패 같은 형식으로 전해져서 민간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판소리니 뭐 이제 이런 거로 전래되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와는 얼핏 보면은 별로 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춘향전이라든지 그런 그, 이 무삭제본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판소리 같은 형식을 빌려서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계송을 말씀했을 때 부처님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운율을 따른 노래로 그분들 모든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소리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명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돌았으면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유행가 가사 같은 데에서 조용필이가 한마디 하면은 평생을 두고 안 잊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을 두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조용필이는 한물 갔으니까 뭐 천상 뭐 BTS나 뭐 블랙핑크가 나와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비록 랩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불교적인 노래를 하나만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이거는 5천만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불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꼭 거룩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쿠라고 부르는 그런 그 사람들의 노래와 운율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아주 뭐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그렇게 줄줄 외우는 노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는 그 음은 따라서 부를 수가 없는데 그 가사는 그렇습니다. 이러하니 호에토 꽃은 비록 아름다우나 언젠가는 져야 하고 요타레토 스네나라모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나니 이거 부처님 얘기 없지만은 이게 전부 불교적인 가치관을 이게 국민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러하니 호에토라고 하는 게 꽃이 비록 아름다우나 언젠가는 져야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나니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젠가도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진짜 외인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그 일본 가면은 출장 가면은 거기는 하도 그냥 그 어느 여관에든지 들어가면 사우나가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본 옷 그 주소 입고서는 이제 밑에 내려가잖아요. 밑에 이제 사우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젠가 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 그, 이, 온탕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탕 안에 있길래, 아, 이게 온도계인가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정수보살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들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는 보살님이다, 이거야,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 그, 따뜻한, 그, 무슨, 뭐, 화강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또 뭐, 하얀 페인트로 뭐가 써 있어. 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백석 보살이다, 이게. 이건 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보살님이다, 이거야. 아, 이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사우나를 연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우나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침을 뱉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물을 튀기지 맙시다. 미치겠어 정말. 이걸 지금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왜 놈들은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우 참 그냥 내가 입에 베어서 왜놈 그냥 그러기는 하는데도 막 속이 상하는 거야. 또 속상하는 거 하나만 더. 사우나 법문 하나만 더. 아, 내가 이렇게 자주 댕기다가 보니까 이것들은 수건을 꼭 하나만 써.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수건 하나 가지고, 요거 가지고 비누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지다가 또 그걸 다시 물에 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때를 미는 척 하다가 나올 때 이걸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물을 그 이렇게 섞어내는 그런 식이야. 다시 우리나라 사우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뭐
남자들은 되게 나올 때 보면 한 세 개 정도 집어던져가지고 하나는 발밑에다가 놓고 하나는 머리에 얹고 또 하나는 몸으로 비우고 한 서너 장 정도 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 그러니까 약이 오르잖아. 아니, 왜 이것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저러냐고. 그 동네 사우나에 가서 그걸 보니까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사장을 불러서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수건 한 장을 세탁하는데 세탁비가 어느 정도 들겠소. 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뭐, 못 될 것도 없잖아. 안 될 것도 없잖아. 당신 예를 들어서, 뭐, 손님들이 하루에 100명 오면은, 뭐, 손님들 보니까 내가 한 서너 장씩 쓰던데, 3, 400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세탁소 깨 넣어가지고서 세 번 돌리면 전기료가 얼마나 오는지 계산해보니, 뭐, 꼭 맞추자는 거 아니니까 해봅시다. 뭐, 그랬더니, 그 한 장 세탁료가 한 1,2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써붙였어요. 그 집 사우나에. 예, 수건 한 장의 세탁료는 1,200원입니다. 제발 한 장씩만 사용합시다. 그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 말 붙여도 또 그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가지고 수건 여러 사람 쓰는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잔소리를 해요. 여보, 그거 하나만 쓰지,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날 째려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 이 사람이 뭐 그 당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가만 보니까 지도 돈 내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아닌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우리 동네 사우나 아, 그 두 개 중에서 그 두 군데는 다 정화를 했습니다. 정화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완수해가지고 저는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고 그 이제 왜 제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걸 느꼈느냐 하면 아니 두 장 쓰나 세 장 쓰나 돈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세탁기 돌릴 때 우리가 돈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외인들은 한 장만 쓰느냐 생각해 보세요. 외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내가 한 장만 쓰게 되면은 우리 일본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3분지 1로 절약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내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하나만 쓰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두 장 쓰고, 뭐, 지가 뭐, 내가 이제 세 장 쓴다고 돈도 받을 거야, 뭐. 이러니까 이게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래서 참 이런 면들은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은 참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마지막은 유통분입니다. 유통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이 경전의 제목을 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함으로 생기는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막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끝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부류의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보았을 때 부처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복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 어른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를 또 확인하고 2차, 3차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대승 경전에는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초기 경전에 보면은 어떤 그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가 물었을 때요. 부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그대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노라 라고 하면 그 제자가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또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럼 부처님이 그대가 이렇게 물은 걸 내가 이렇게 답했더니 그대가 다시 이렇게 물어서 내가 또 이렇게 아 이거를 나중에 한 서너 차례 머리가 복잡해져. 왜 이럴까.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풀이하나.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설법의 특징이고, 반복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슴 속에 되뇌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가 그 유통부분에 나오는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뭐 불경도 번역을 해봤고 뭐 일본말로 된 것도 번역을 했고 여러 책을 많이 번역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수지 독송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우리말로는 수지 받아 지닌다 이렇게 되잖아요. 독송 읽고 외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지니고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이제 외우면 이것이 한량 없는 복덕을 이루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새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번역을 잘 못했어. 받아 지닌다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뜻은 가슴 속에 색이라는 말이야. 그게 수지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바보같이 한문 글자 그대로 그거 받아들이는 거 모르는 놈 어디 있냐고. 그걸 그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지금 몇 구절을 고치려고 책을 다시 새로 찍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그대들이 이 내 가르침을 가슴 속 깊이 새겨라. 그런 뜻이 수지란 말이에요. 그 이것이 나이 80이 돼서야 깨우치네. 그 이전까지는 몰랐어.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반복 교육의 하나의 그 가르침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교리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도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을 너무 쉽게 중도라고 얘기했지만 앞에다가 한마디를 붙여야 되겠어요. 초월적 중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유와 무의 가운데 길,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중도는 유와 무의 가치 기준을 초월하라는 뜻이거든요. 초월하라는 뜻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이런 변증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중도가 아니라 초월적 중도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불교의 교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정리하는 데에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세 번째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후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불교가 후세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홍사성 북장이 말씀했듯이 이거는 뭐 태풍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인류에게 불교가 없었다면 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본다면은 참 이것은 소용돌이 속의 소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후세에 끼친 가장 중대한 영향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부처님 탄생설화에서 잠깐 비췄습니다만은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한 부분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되게 되면서 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부처의 성품 또는 대승기실론 이후에는 열애장 이런 말도 나오죠. 열애의 씨앗 이렇게도 내가 또 선종 같은 데에서는 지나 참나 뭐 이렇게도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본의 비판 불교에 의해서는 요즘에 조금 비판이 되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를 말하는데, 제법 무아를 말하는 불교가 뭐 어떻게 다시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이상한 외도들이 하는 소리를 계속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진공묘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생명의 무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불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화합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원리. 아까 제가 이 유무의 대립을 초월하는 중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강조하셨던 진속원륜의 이론 같은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맞는 현대적인 그런 해석일 거라고 생각해요. 용수보살은 이 세상을 진과 속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 진이라는 것은 진의 세계입니다. 참되고 한결같은 세계.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반면에 세속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과 속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를 용수보살이 보면은 너무 진리 쪽에만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는 외면하고 세속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양극화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모름지기 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고, 우리들 삶의 목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진여의 세계에 있을지라도 세속의 아픔을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 이게. 진여 속에 있으면서 세속의 아픔을 늘 생각해라. 또 세속에 있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불교나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해탈이니 열반이니 구원이니 웃기는 소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벗어나야 되고, 종교라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세속에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좋은 불교를 이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권 선물을 한다든지, 좋은 법회 모임에 모시고 간다든지 했을 때에도 전혀 불교적인 가르침이 가슴을 꽉 닫고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인연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인도 철학자 가운데에서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 라다 크리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다 크리슈나는 동서 철학회의 부회장도 지낸 적이 있었고, 또이 사람은 그 철학자답지 않게 정치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주 러시아 대사도, 인도 대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라다 크리슈나니 우리한테 남겼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디언 필로소피, 인도 철학사라고 하는 이만한 책두 권을 남긴 것이 가장 훌륭한 업적인데, 이 사람이 자그마한 강의 요약집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Religion and Society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와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다 크리슈난 교수가 옥스퍼드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교환 교수로 가 있는 동안에 6달 동안 영국 학생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제자들이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든 게 종교와 사회라는 책인데, 그 첫머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첫머리에 라다 크리슈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실은 평생을 델리 대학에서 3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철학을 가르쳤는데, 언젠가 졸업한 학생이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더라. 뭐, 이제 일반적인 편지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교수님한테 지난 4년 동안 참 좋은 철학 강의를 많이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그 어려운 철학적인 지식을 쌓고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교수님, 언제 우리한테 돈 버는 법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언제 집 짓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자 꽂히는 거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수님은 쓸데없는 것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나이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기 좀 그만치고 이제 은퇴하시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 와, 이런. 그래서 놀랬으면서도 또 솔직히, 야, 솔직하게 이런 얘기하는 지혜자도 이거 대단하다. 응?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오늘 6개월간 강의를 시작하는 나의 목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다. 바로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이제 역설적으로 물어요. 그 옥스퍼드 학생들한테. 당신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하다거나 이 세상이 정의롭다거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는가? 단한 명도 없다, 이 중에서. 왜 그럼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 그러는가? 지금 나에게 질문한 이 학생처럼 삶의 목표는 돈 버는 거고 삶의 이유는 출세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제 80억이 벌써 됐습니다만은 80억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건 말고도 또 다른 가치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이 세상은 좀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게 사회에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복스러운 가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더 많은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내 오늘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 참 정말, 대학자는 역시 그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참그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용수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서, 진여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의 아픔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세속에 살면서도 진여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여 속에 세속이 구현되고, 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여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용수의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진속원륭이라고 불러요. 진과 속이 원륭, 하나로 어우러져서 행복한 그런 가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진속원륭의 원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의의 미학이 되는 거죠. 둘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둘 아닌 미학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놀드 토인비의 주장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의 제가 몇제 짱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가장 대표작 가운데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방대한 책을 써서 참 역사 철학자로는 지난 세기 20세기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쓴 챕터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느냐 하면, 로마 제국은 멸망할 그 당시에도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힘으로는 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이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망했잖아요. 천년의 사직을 운영되어 오던 것이 힘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이 사람의 분석이 참 날카롭고 공감이 가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로마의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는 귀족 계급과 노예 계급 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노예 둘이 남았으면은 이 둘이 죽기 살기로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귀족과 노예의 가운데의 완충지역, 이걸 중산층이라고 불러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다.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귀족층을 우리가 특권층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특권층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다 해요. 해결 다 돼요. 그러니까 토인비의 주장은 특권층에게 윤리의식이 있느냐? 없다 이게. 특권층이 무슨 윤리의식이 있어? 그냥 표정관리만 하지. 아니, 그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몇천억, 몇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 지하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한 사람이 지하철 요금이 1,300원이 되든 1,600원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 기름값이 12,000원이 되든 12만원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는. 그냥 자기 표현대로 하면은 늘 그냥 그럴 때 표정관리만 하면 돼. 아, 이거 정말 큰일이야, 요새. 뭐, 물가가 너무 오르지. 속으로 이해라, 이 새끼. 물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어? 대한민국을 사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뭐, 그냥 표정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또 불교 신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불교 왜 믿는지 내가 말해줄까? 너 죽어서도 아미타부 전인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해지려고 그러지, 이놈아. 어? 지금의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네가 부처님 앞에 비는 거 네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놈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루하루 지나고 죽는 게 미치겠어. 막 원망. 우리같이 없는 사람도 죽는 게 무서운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층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 사회도 특권층이 있잖아. 그 김정은이 봐. 어? 그 밑에 그 당간부들이 특권층이잖아요. 그걸 어쩔 수가 없잖아. 모든 국민이 그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구호지. 그럼 빈민층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돌아서면 먹을 게 없는 것을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절대 빈곤의 사람들한테 무슨 혼전의 순결을 지키고 나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라고 앉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특권층과 빈민층만 남은 이 사회 속에 중산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윤리의식이 몰락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데 토인비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일신교와 유물론자들의 대결이에요. 유일신교. 기독교와 이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사람들은 절대 대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신,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위선적으로는 가능하죠. 위선적으로는 가능한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니는 니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드는 수밖에 없어. 저도 30년 넘게 종교화합운동을 해봤고 비록 교수들끼리의 모임이었지만은 참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종교끼리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 유일자를 신봉하는 종교 이걸로 온 인류가 무장하게 됐을 때에는 예수 안 믿는 놈은 그거는 배신자고 그거는 없애야 되는 거니까 저 오늘 여기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써놨더라고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써놨더라고 그런 흑백 논리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졌으니까 다른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하고 이 둘이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어. 인류가 멸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까 로마 제국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완충지역이 있어야 돼. 이거를. 이 절대적인 어떤 대립을. 그 완충지역이 누구냐? 불교다. 완충지역이. 참 특별이에요. 완충지역이. 그러니까 불교는 우선 절대적인 신념 체계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유일신교를 신봉하지는 않지만은 유일신교에서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완충지역으로서의 불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래사회에서는 불교의 존재 이유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와 같은 불교의 중독. 그 중산층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불교의 가치관으로서 저는 그거를 관용과 용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품어야 될 것은 관용과 용서이다. 관용과 용서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다. 결국은 불교는 언제 어느 때나 나만을 고집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적인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관용과 용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불교가 지배하는 사회하고 유교나 기독교가 지배했던 사회는 달라요. 그 신라고려 때 같은 불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이 사회 전체에 유머가 있었고 사회 전체에 숨통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 조선 500년의 유교 사회를 보세요. 경직돼 있잖아요. 어떻게 경직돼가지고 쌍놈 양반 뭐 해가지고 남존 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모든 것을 편가르게 하는 일로 했고 기독교도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사실은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경원시하는 그런 그 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 몇 년 전에도 이 일 때만 오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압구정역 앞에서 지나가다가 이 돋보기를 맞추려고 그 안경을 아주 이게 작은 걸 해서 그 아마 안경점이나 들어갔어요. 이리 들어가서 좀 시력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하시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소망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저 소망교회 안 다닌데요. 근데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 그냥 하시면 손님은 요거 10만 원이고 소망교회 다니시면 5만 원이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5만 원 더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선생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10만 원을 내고 내가 5만 원을 내야 내가 소망교회에 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이건 나를 갖다가 바가지를 씌우고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무슨 소망교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속상하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깎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빠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이게 악부정에만 오면 그 생각이 나, 지금도 자꾸. 그래서 이것들이 또 날 소망교회가 됐냐고 묻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관용과 용서를 현실 속에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60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그냥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오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 딴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불자들과 이렇게 함께 했다는 기쁨도 있고, 또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